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럴입니다. 김성문 교수님저 제5반 형법총론 제2회도 2부 260페이지 제2절 위법성 조각사유의 기초이론 보겠습니다. 삼마일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에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의 실질을 무엇으로 보든 금지의 실질적 내용은 모두 입법자가 만들어 놓은 형법의 구성요건에 반영되어 있다. 형법의 구성요건은 1차적이고 범죄 구성요건이고 범죄 구성요건에는 범죄 성립의 모든 요소, 즉 위법성 판단도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법 적용자가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범죄성 심사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부정하는 사유, 즉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소극적 요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도 있고 한데 항상 서론하고 결론을 잘 봐두시면 중간 내용도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